간단하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화이트 소스예요. 흰 소스. 우유하고 소스만 팍 졸여서 해도 되는데 솔직히 일반찌개에서 그거를 팍 졸여서 하면 남질 않습니다. 밀가루 좀 볶아서 좀 써야 돼. 근데 이거를 볶을 때 중요한 게 태워서는 안 돼. 너무 떡지면은 안 되니까 조금만 해야지. 밀가루 볶은 데다가 이제 우유 넣어가지고 끓여줘야지. 가끔 이렇게 한 번씩 해드릴게요. 물이 끓이면은 여기다 좀 식용유를 좀 이제 이게 면끼리 붙이 달라붙지 말라고 안 넣는 것 같아요. 안 넣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. 이렇게 해서 끓는 상태에 약 한 8분 정도 삶으면 됩니다. 너무 삶으면 간단하게 우리말로 커지고, 너무 덜 삶으면 딱딱한데,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잘 삶아야 잘 먹고, 외국 사람들은 알단타르에서 덜 삶아야 잘 먹고,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. 업장용은 알다시피 시간도 많이 걸리고, 힘들고, 무겁고, 자칫 삶으면 맛이 안 나죠. 근데 잘하면 오히려 업장용 양을 많이 할 때 더 맛이 납니다. 어떻게 하냐면 맛이 극과 극을 갑니다. 이제 팔만한 치즈가루고 지금 면을 막 삶고 있네요. 지금 한 2분 지났으니까 18분 더 해요. 원래 이 뜨거운 소스를 끓이거나 만들 때는 국자들이 스덴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. 이 소스에는 이제 그 간을 하지 않은 이유가 파스타를 만들 때 거기다 베이컨에서 간이 나오고 팔마치도 약간 짜고 그 다음에 또 기본간을 하기 때문에 이 기본 베이직 소스는 절대 양념을 하는 게 아닙니다. 이게 저러 흘리는 모습이 보입니까? 실제 농도의 이게 오묘한 진리입니다. 그냥 푹 떨어지면 물처럼 떨어지면 그건 소스가 아니죠. 소스를 좀 더 끓여야 되는데 이제 후라이팬을 좀 졸이겠습니다.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베이컨이 기름이기 때문에 수육료나 올리브오일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. 또 이태리 요리하니까 사람들이 막 올리브오일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 수육료가 아주 훌륭합니다. 굳이 외제값 쓸 필요 없습니다. 근데 약간 이만 되게 달궜으면 마늘 향을 좀 내려주세요. 이것도 후라이팬 이 스푼을 쓸 때도 등으로 이렇게 긁어야지 이렇게 긁어버리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채소를 넣어주시고 자기가 원하는 뭐 새우를 넣어주세요. 이제 오늘은 제가 새우를 넣어주세요. 면을 이제 가볍게 볶아주고 크림을 좀 넣겠습니다. 뭐 어렵지 않습니다. 내가 자신이 없으면 좀 농도를 오래 끓여서 진하게 해주면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고로 소스를 지는 걸 좋아하고 미국 사람들은 가볍게 면을 즐기고 그 차이이지. 그래서 참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. 어떤 사람은 그걸 원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걸 원하니까 여기서는 돼지기가 좀 어려워요. 양이 많으니까.
다시 소스의 농도를 볼까? 이렇게 흘러내려. 그래야 치즈를 넣었을 때 또 재워준다. 자, 재워졌지? 원리를 모르면 맨날 음식이 이상해지고 떡지고 맛없고 그렇지. 뭐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. 자, 이렇게 됐고. 이상은 현장의 리얼한 알프레드 파스타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